영어 선생님인 케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는 단어가 프리텐드이죠. 이 프리텐드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 이 기후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민혁이에 대한 네. 프리텐드 같은 네.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. 네. 근데 실제로 어쩌면 이 박사장네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의 우식시, 그러니까 그 이 기후의 행동들은 머릿속으로 계속 나중에는 그게 대사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네. 이때 민혁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. 아니었을까요? 그게 아마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. 근데 제가 연기할 때는, 그러니까 제가 기후를 생각하고 이제 연기를 했을 때는 사실 다혜한테 보여줬던, 그러니까 뽀뽀하기 전까지 네, 그 기세 얘기하고 막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후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제 기정 제시카 쌤 미모 얘기하고 이제 갑자기 그 친구랑 이렇게 됐을 때는 네, 장미꽃 얘기하고 이런 네. 네. 그때는 아마도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키스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색하게 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색하게 다가갔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게 되는데 다가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색하게 다가갔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게 되는데 아마 예 네, 그때도 아마 민혁이라면 있지 않았을까. 송하우 의원님 뭐라고요? 오늘 제 최우식 씨 기세가 최고의 기세를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나. 아까부터 집에서 오늘 리허설을 하다 온 거거든요.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 여기 최우식 군이 최우식 군이 본 그 송강호 배우님에게 연기를 가르치잖아요. 이 영화 속에서 보면. 그 연기를 가르치는 최우식이란 배우를 보면서 송강호라 배우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?